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네. 그만 전화 주셨어요? RFHIC요. 아,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매수가가 2만 150원이었고요. 아, 예. 산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몇 개월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예. 앵커님들이 방송 오시는 거 듣고 샀는데, 네. 계속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그래서요. 네. 오래 가지고 있는데, 네. 반은 지금 매도를 했었고, 아, 그러셨어요? 네. 올해는 좀더 갖고 있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10% 좀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끌고 눈에 가세요. 그냥 그 찍혔어요. 팔지 마요. 계속요. 계속 갖고 가봐요. 안 그래도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안줄 때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됐어요, 몇 달. 그러니까 이 그래서 올해는 이게 5G 관련주라고 해요. 이게 5G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뭐 최근에 보면 AI도 움직이고 자율주행차도 움직이고 모든 그 AI나 메타나 이게 다 중요한 게 5G예요.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통신 관련주는 전문가님들이 좋다고 근데 하시더라고요. 이 그래서 종 그냥 이 예. 무작정 샀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반은 매수를 했는데 반또 사볼까 또 그래서 그냥 사놓고 그냥 뚫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계속 5G는 이건 좋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제 바닥 라인 얘기 반갑고 그냥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끌고 가면 돼요. 이 종목은 3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그렇습니까? 3만 아이고 원까지는 너무 보여요. 네, 볼 고맙습니다. 아이고 때까지 이렇게 조금 더 전화도 생전 처음 해보니까 떨려 죽겠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아이고 3만 정말. 원까지 쭉 끌고 가면 돼요. 그때까지 한번 너무 갖고 가보세요. 방송을 그냥 알아듣게 잘해주셔서 아, 아닙니다. 계속 이걸 듣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너무 박사님 수준이요. 아니, 네, 감사합니다. 3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